제 찐친들 왓친 유어백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찐친들은 굉장히 또 의미가 깊습니다. 저희가 다 그 아모레 출신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헤라 퇴사자들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알게 됐는데도 쭉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로 결이 잘 맞는지 아시겠죠? 저희가 세보니까 한 5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효승 오빠, 은지,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진짜 못 만나도 두 달에 한 번이잖아. 그치? 맞아.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거의 보는 그런 느낌인 모임이어가지고 진짜 좀 제 친구들 중에 손에 꼽게 좀 웃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숨기고 숨겨오다가 오랜만에 최종병기라고 하나? 뭐라고 했지? 맞아요. 그거 뭐야? 최종병기 맞아? 뭐? 최종병기 활! 영화 최종병기 활로 등장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은지 가방 아주 볼 게 많아 보이거든요. 은지 가방이랑 효성 오빠 가방 이렇게 털어볼 거고요. 일단 둘 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유가 퇴사하기 직전까지 같은 매장에서 근무를 했던 동갑내기 친구 은지라고 하고요. 저는 네. 재경이의 유튜브 탄생 역사를 아주 아주 제일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딱 유튜브 시작 전부터 이제 퇴사할 때까지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죠. 저희가 아예 같은 매장에 있었고, 근데 뭔가 또 우리는 또 사이가 선후배 이런 걸로 만난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뭐 같은 뭐 급이라고 하면 웃긴데 같은 급으로 만나가지고 저희가 트러블이 없이 되게 친구로 되게 잘 지내고 퇴사 이후에도 되게 잘 만나고 있고요. 오빠는 또 특이한 게 같이 일한 적은 없어, 그치? 맞아. 같은 헤라이긴 했지만 또 매장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의 친한 오빠이자 친구 같은 안효승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은지라는 친구를 먼저 알게 됐는데 은지 때문에 재경이를 본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세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사이긴 하잖아요. 왜 저래? 왜 두 번 왜 저래? 아 그렇죠. 어디 그거 독백하냐고. 누가 오빠를 얼렸어. 은지도 긴장했다 생각했는데 이쪽은 더 긴장해가지고 빨리 은지 거 털어볼게요. 아 진짜? 네. 가방을 잠깐 소개해주세요. 이거 무슨 사이즈고 뭐 이런 거.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 나도 스몰 모르겠다. 사이즈다. 스몰이야? 스몰 이렇게 커? 아... 나 잘 몰라. 아니에요. 스몰 아닌 거 같아. 아 미디움. 네 미디움. 아 미디움이다. 네 그런 걸로 미디움인 걸로. 미디움이고요? 네. 그리고 내가 하도 칠칠 맞아가지고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흘려도 티가 안 나. 좋다 좋다. 몇 번 흘렸거든. 흘려. 그래서 이제 여기 물티슈를 닦으면 이제 커피 어머. 나오지. 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 자 여기 이렇게 안에 나는 보부상이라서 보부상이라서 와 보부상 좋아요 보부상 나 좋아요 나 약간 혹시충이야 혹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하나 한번 털어주세요 아 뭐야 나 양말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고창머리끈이야 저 이거 헤라 사은품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사은품 나 이거 돈 주고 샀어 내 돈 내 산 그리고 귀여워 앞머리 롤 이거는 다이소 1,000원 네 작은 걸 안 쓰고 이렇게 큰 걸 쓰는 이유가 있어? 아 약간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이드뱅에는 이게 완전 최고. 그 은지가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쪽에 제가 그 은지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스타일링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 이렇게 옆에 툭 하는 걸 이걸로 한다는 거지? 맞아 맞아. 네, 지갑도 또 디올이군요. 이거는 내 돈 내 산 아니고. 누가 오빠 샀어? X가 사줬는데. X가 샀어? 빨리 지나가. 아코디언 처럼 그리고 이거 그 다 이거 지금 거의 치약처럼 쓴 핸드크림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요새 수영을 다녀가지고 다리가 자꾸 발라도 발라도 건조해가지고 핸드크림을 종아리에 바르고 있습니다. 오 이거 상탈 크림? 생일 선물로 핸드크림 정말 많이 주잖아요. 그만 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다. 그리고 이거 뭐 에어팟 빨리 한번 보여줘. 에어팟은 그냥 이렇게. 야 뭘 빨리 보여주랬다고.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바로 봐! 이거 알아? 바로 봐! 바로 봐!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지나갔어. 재미없으니까. 에어팟 같은 거는 뭐 그쵸?
그리고 이건 나 혹시 모르니까 세 개. 티르티르. 티르티르. 대표님 그거 뭐냐? 나 혼자 팔로우하고 보고 있거든. 반팔은 아니고. 나도 좋아해. 나는 처음 효소를 접한 게 그냥 티르티르라서 그냥 쭉 하나 원래 먹으면 계속 쭉 먹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산균. 녹차에서는 유산균. 근데 지금 하긴 했는데 이거 유통기한이 지났네. 그리고 잘 안 먹는 건가 보다, 그치? 아니, 여태 모르고 먹고 있었나? 유통기한 지나도 유통기한 괜찮아. 아, 그래? 그럼 이따 먹고. 그래. 이건 지금 입술이 요새 너무 수영을 한다고 갑자기 너무 무리해가지고 피곤해서. 지금 거의 그거잖아. 철인 3종 이런 느낌으로 운동 겁나 배우고 있잖아. 2시간에 한 번씩인가?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야 돼. 아시 클로버 크림? 그리고 제가 나를 이게 가방 이렇게 안에 북두트 나중에 무겁게 들고 다니면 밑에 처지고 모양 이상해진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원래 여기다 텀블러 넣고 다니는 건데 쿠션 넣고 다니는 쿠션을 두 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너 징하다 이거 진짜. 근데 이게 호수가 달라. 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광 쿠션? 너 아니네? 나 그거 그건 줄 알았어. 네 원래는 쓰던 거 피터레스 건 줄 알았어. 바꿨네? 그거에서 이제 변심했어요. 이건 또 어디 거야? 이거 시몬 브레드라고 브레드? 지윤미 그 얼짱. 그래 나 또 인스타그램 언니들이 파는 거 샀을 줄 알았어. 얘는 그런 키가 얇아가지고. 얘는 그 예쁜 언니들이 파는 거 겁나 좋아해요. 아니 이거 이유가 있었어. 이거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근데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네 개를 샀지. 근데 또 이제 거기 언니가 또 그러더라고. 여기 얼굴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베이지 색깔로 깔고 얼굴 중앙에는 이제 라이트 색을 써야 된다 해서 두 개를 또 샀다. 그래서 네 선택은 뭐야? 피토레스코야? 이거야? 이거지. 이거 훨씬 좋아? 이거 난 좋아. 나는 얇게 발리면서 그 뭐가 스킨케어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엄청 얇게 발리고 약간 스킨케어 진짜 네 말대로 그런 진짜 느낌이네. 진짜 얇아. 그래서 그 얼짱 언니가 파는 시몬 브랜드. 시몬 브랜드. 네네네. 이 쿠션을 무려 두 개나 들고 다니시고요. 여기 있는 거 좀 보여줘. 여기 꽂혀져 있는 거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수시로 좀 수정하고 자주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우치 안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는 건데. 네, 그거 보고 이제 파우치 봅시다. 이거는 눈썹이 가끔 손으로 쓱 모르고 하면은 반틀이 날아가서. 맞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갑자기 확인해서 이제 수정해야 되니까 클리오 이제 내추럴 브라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얘 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다 저 마켓 할 때. 코랄 스칼렛. 새로 나온 색깔이지. 새로 나온 건데 이것도 그냥 수시로 조금씩 덧바르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입술 진짜 이거 너무 잘 써서 더러워졌네. 맞아, 너무 잘 써. 은지 너 그거지? 노베브 최애 완전 1등 이거지? 나 이거는 심심할 때마다 발라. 진짜 그 정도야. 근데 이제 나는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조금 잘 안 쓰게 돼? 맞아. 그러니까 듀얼 제품이 두 개를 다 야무지게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잘 써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눈썹 조금 지저분하게 그려졌거나 그럴 때도 쓰고 이제 입가 주변이나 그리고 또 수영하다 이제 부딪혀가지고 멍들었네? 멍들었네? 그러네? 이제 멍 가릴 때 이제 그렇게 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 뭐야? 친구가 선물해줬어. 나 볼래. 근데 처음에 이제 오빠가 사와가지고 내가 오빠 이거 핑크야? 이러니까 예쁘다. 잘 나가는 걸로 추천받았다고 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너한테 딱 잘 어울려. 예쁘다. 너무 예쁘다. 64번입니다. 샤넬 루즈 알리르 라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알지? 그리고 코스모리. 이번에 올영 세일할 때 이제 드린 건데 요즘 자꾸 약간 탕후루 립 거기에 꽂혀가지고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노베브로 살짝 전체적으로 좀 깔아주고 이거를 좀 해주면 광택이 나는데 근데 살짝 요플레가 조금 있어? 있는 느낌? 근데 그것도 이제 휴지로 안쪽에 살짝 해주면은 안 생기는 거. 야 근데 둘이 컬러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취향은 한결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는 거지. 약간 여기서 조금 밝아지고
좀 광택감 나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볼펜도 가져. 카드랑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집 키랑 네. 이거 특키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우치. 이거 근데 진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네.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파우치 털기 할 때마다 제 거 털 때 저는 살짝 파우치를 약간 정리는 좀 주작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제품 똑같이 해서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는 거는 살짝 주작으로 정리하고 찍는데 얘는 항시적으로 정리를 해놔요. 집도 진짜 깨끗해요. 맞아. 렌즈부터 한번 얘기해줘. 렌즈? 응. 렌즈는 원래 잘 안 끼는데 오늘 촬영한다 해서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혹시 필요할까 봐 챙겨온 거야 오늘. 그때 입부터 나와. 아, 그러니까. 아 입술 메이크업 제대로 할 거야. 어. 이거 비비링 브라운. 너 잘 안 끼긴 해도 낄 때는 거의 비비링 끼지 않냐? 지금 근데 안 낀 지 진짜 오래되긴 했어. 그러면 빨리 넘어가세요. 네. 이거는 그냥 요즘 그 글로우 립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인스타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거요? 이거 바자. 아 이거 인스타에서 저번에 저 줬어요 그냥. 아 게시물. 아 진짜 웃겨. 협찬. 아 인스타에서 저번에 저 줬어요 그냥 이래. 방금 나 또 인스타에서 선전할 거. 아 나 이거 좋아. 그냥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 지금 미쳤잖아. 어? 내가. 근데 예쁘다. 글로우한 립에 미쳐있잖아. 하퍼스 바자 샤인터치 립 오일 303 로즈 페탈입니다. 아, 립 오일이었구나. 어 립 오일. 어. 완전 글로스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그거 진짜 좋지. 이거 너무 좋아. 나 원래 파우더를 아예 안 쓰는데 이거는 쓰면 밀리지도 않고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새로 나왔어. 어, 그 방식 괜찮던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자마자 그게 나왔다니까. 원래 국룰입니다, 여러분. 차든 뭐든 내가 사고 나면 신형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또 있네? 아까 이건 색깔 달라요. 이건 그레이 컬러. 그럼 뭐, 네가 메인으로 쓰는 게 뭐야? 진하게 하고 싶어서요. 아. 응,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다른. 약간 그 마스크 걸 나나 스타일로 눈썹 하고 싶을 때? 오, 그 눈썹은 좀 안 돼요. 어, 그 눈썹. 그 질이 달라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라이너. 이거 뭐야? 이거 너 몇 썼어? 이것도 노베브야. 감사합니다. 나는 뮤트 브라운 지금. 뮤트 브라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 원래 내 최애였는데 홈라이스 칼레한테 밀려가지고 파우치로 들어갔네. 맞아. 얘 원래... 진짜 사이먼 베이지 완전 너 몇 통 썼는데 진짜. 원래는 주머니템이었는데 지금 들어왔어. 당등당했어. 사이먼 베이지. 그리고 이것도 혹시 몰라서 갑자기 거울 봤는데 눈썹 킹 받을 수 있잖아. 눈썹이 킹 받으면 안 되니까 어. 이거. 눈썹 칼?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어. 내가 너한테 물어봐가지고 맞아 맞아 글로우에 또 미쳐있어. 얘가 그때 올리브영 가서 실시간으로 자기 글로우 립 좀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샀는데 이것도 색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거다 댕댕이 컬렉션. 어 댕댕 컬렉션인데 이거 산 이유는 이거 받으려고. 어? 이거 사면 이거 줬어? 너무 귀엽다. 이거 선착순으로. 어머. 그리고 이 컬러가 약간 한정판인지 뭔지 매장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온라인에서만 굳이 온라인에서 어. 따로 이걸 주문을 했어. 굳이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어. 거리에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하루를 기다렸다 받았지. 어. 이거 받으려고. 아 너무 귀엽다. 사실 나는 그립톡 쓰면 안 되거든. 이거 뒤에 무선 충전이어가지고 근데 어, 어. 그거 포기하고 이거 너무 귀여워서 붙였잖아. 진짜. 가미하니 미안해. 어. 지 강아지랑 전혀 다르게 생긴 강아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컬러도 괜찮아? 이거? 내가 이 컬렉션 팔레트는 쓰는데 틴트는 안 써봤다. 아 내가 원래 너 거 그거 영상을 보고 너무 예쁜데 색깔? 어 예쁘다. 그 소농수템인가? 응응응 그거 되게... 글로이 라인? 어 글로이 라인 이거 글로이, 글로이 라인이야. 어어어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뭔가 좀 색이 바를수록 탁해진다 해야 되나? 그 안 맞으면 또 안 맞지. 내 입술이 더 어두워진 느낌이라서 아 그냥 쨍한 색깔 사보자 해가지고 쨍하다. 이건 진짜 쨍해. 근데 이게 바르니까 진짜 예쁘다. 얼굴이 확 켜지더라고. 어, 은지는 약간 거의 다 똑같은 컬러의 립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근데 입술이 올라가면 정말 달라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에 따라 이제 여기는 달라져요. 이거는 그리고 블랙 그 영양제. 아 요즘 이런 거 진짜 핫하더라. 내가 좋아하는 샵 원장님이 이거 만드셔가지고 그냥 이거 샀는데 제이레시 건데 이거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아, 그 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아는 원장님 샵에 들여온 거 내가 이제 탐내가지고 하나 사왔지. 어 요즘에 거기서도 나와. 그 코스놀이. 근데 이거 블랙 영양제 코스놀이 나오기 한참 전에 그때 은지였나 너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블랙 영양제 바르고 왔다고 이러면서? 응 나야. 어 그러다가 그게 그때부터 썼던 거 이거.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좋은 게
마스카라 해서 지우긴 싫고 약간 그랬을 때 영양도 주면서 조금 또렷하게 되니까 나는 좋았어. 그리고 연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약간 뭉치면서 연장했는데 마스카라 한 느낌 줄 수 있는. 그러면 제이리쉬 슈퍼 프리미엄 아이래쉬 세럼 더 블랙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렇게 들어있던 건데 이것도 또 혹시 몰라서 여기에는 나름 또 정리가 되어 있지. 한번 쫙 꺼내서. 다 비슷한 색이네 또. 은지는 그거예요. 야, 너 퍼스널 컬러 해봤어? 가을 웜톤이야? 나 가을 웜인데 또 브릭컬러 바르면 또 이제 또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요새는 그냥 무시한 채로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하거든? 퍼스널 컬러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아, 봄 라이트 톤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이 그거야. 섀도우 이렇게인데 근데 쓰는 것만 써. 너 웨이크메이크 좋아하네. 웨이크메이크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아, 약간 단종 스멜이긴 해. 왜냐면 이거 이 폰트 쓴 지 오래된 것 같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게 내가 여기 펄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푸셔졌는데 몇 번 꾹꾹 눌러놨어. 그러네, 진짜 좋아했네. 꾹꾹 눌러놨어. 이런 느낌의 약간 촉촉한데 뭔가 차르르 그런 착 붙는 느낌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한때 꽂혀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쓰지 않는 거고 단종된 거니까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웨이크메이크는 이제 그냥 뭔가 갑자기 아 메이크업을 좀 요새 다시 해보자 약간 코로나 끝나고 맞아 맞아 나서 갑자기 이제 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야겠다 싶어서 하나 드렸는데 이거를 진짜 색을 고르려고 30분을 거기 앞에 서 있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또 진짜 결정장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지금 컬러가 선셋 블러링. 아, 선셋 블러링. 아, 이것도 웨이크메이크였구나. 지가, 아니, 되게 웃긴 게, 지가 이거 소개하면서 웨이크메이크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알았어. 아, 그래. 아, 그랬구나. 그니까. 그냥 예쁘면 사는 겁니다. 편견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는 그리고 이거는 비오브. 이거 그때 내가 보내준 거지. 이거는 꽁이가 선물해준 거. 뭐 시딩 보낸 거 아니고 제 돈 재산으로 네이버 선물하기로 보냈습니다. 나는 이거 일단 퍼프로 하고 먼저 퍼프로 바른 다음에 이거 두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그렇게 바른다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은은해서 조금 약간 오렌지 느낌 나고 싶다 하면은 포인트 컬러로 한 번 더 올려주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로맨 피치칩. 피치칩. 좀 가루날림이 있어가지고 엄청 자주 쓰진 않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또 혹시 몰라서 그냥 향수 받은 샘플을 쓰지도 않는데 그냥 일단 넣어놨어요. 아, 잘 안 쓰시는. 그럼 그 중에 제일 잘 쓰는 거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디퓨저 사러 갔을 때 이거 쓴다고 하니까 이제 증정품으로 주신 거. 아, 이것도 증정품으로 줬어? 근데 크다, 증정품 치고는. 그때 디퓨저를 조금 많이 사가지고. 아, 오지게 많이 샀나보다, 야. 향 어떤 어때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오늘 또 뿌리고 왔는데. 그래, 이거 아까 차에서 났던 향이야. 그래?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 몰랐는데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은지의 포우치와 가방까지 다 털어봤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매뉴얼 있거든요. 네, 매뉴얼대로 해주시고요. 범상치 않은 진주 목걸이를 한 남성의 아주 핫한 가방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 소개 짧게 좀 해주시죠. 1, 2년 전에 계속 유행했던 제품인데 유행 되게 오래간다 이거. 요즘에도 또 남남 드라마에서 수영씨가 메고 나와가지고 아주 핫한 크루아상 범백인데요. 한번 크루아상 백 째보세요. 네, 째보세요. 아까 좀 많이 은근 진짜 많이 들어간다. 안에 린넨으로 되어있네. 그쵸? 진짜 린넨이에요. 많이 들어간다. 일단 저는 그거 뭐야? 선글라스인가? 선글라스. 무슨 왜냐하면 나갈 때 선글라스 필수야. 할인해서 협찬을 줬는데 요즘 또 유진스가 이 모델 브랜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써보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여러분 제 유튜브 나온다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시거든요. 또 몇이지? 팔로우 몇이지? 몇만이지? 2.8만. 2.8만으로서 협찬 받으신 거라 제 채널과는 무관합니다. 네네. 키 잘 부르십니다. 저는 냄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스테리 3cm에서 대화해도 될 수 있는 미스테리. 3cm에서 대화해도 거의 키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손수업 때문에 갖고 댕겨요. 이거 그건가? 그 티파니로 유명해진? 맞네, 템버린즈.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향이 진짜 좋아. 이게 그때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했어. 막 예쁘고 예쁜 손소독제 많이 없잖아. 그리고 손소독제 향이 약간 되게 알코올 향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약간 우디 향 나지 않나? 맞아, 나 진짜 좋아해. 아까 내가 차에서 바르는데
오빠 향수 못 써 이러는데. 근데 심지어 이게 내가 있다? 너 왜 이렇게 나랑 잘 맞니? 아 나 진짜 푸름 도는 게 핸드크림까지 똑같았어. 그래 핸드크림이고 아예 똑같네. 그 향까지 아예 픽션. 똑같네. 상탈크림. 네, 이거 와. 근데 거의 국민템 아니니 사실? 이솝도 이겼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픽션 이번에. 맞아 이솝 그치 좀 이겼지. 왜냐면 그 카카오 선물하기가 좀 깡패여가지고. 그리고 저 메타그린. 아 슬림이네 슬림. 네. 어 슬림업인 줄 알아. 어 슬림업. 슬림업이 최근 거. 아 제가 저 정말 많이 사잖아요. 정말 집에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365일 먹는 템이라서 오늘은 제가 슬림으로 이거. 여러분 진짜로 이 다이어트 신경 쓰는 아모레 출신 사람들은 다 메타그램 먹습니다. 맞아. 진짜. 그리고 사실 너나 나나 단 것 되게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또 한 번 먹으면 숟가락을 놓지 않는데. 그쵸 그쵸. 이거 있으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진짜 여러분 오빠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날씬해 보이고 뭔가 좀 근육 있는 예쁘게 마른 몸 같은데 진짜 오빠가 그 개단 초코 아이스크림 그거 있잖아. 맞아 한 통 다 먹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하프 갤런도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네. 그리고 메타그린 뭐 운동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오빠는 운동하면서 메타그린 먹으면 약간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느낌? 그치. 왜냐면 사실 난 재경이가 이거를 하기 전부터 얘는 계속 먹고 있었잖아 우리는 사실. 그래서 어 그러면 재경이 마켓할 때 좀 싸게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재경이 놨는데 오늘은 이걸 가져왔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 그룹부요. 일반 그룹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뽕이 되게 심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10초만 있으면 되고 약간 이런 머리 할 때 괜찮아요. 아 자연스럽게. 남자들 손질용이네 거의. 맞아요. 물론 여성분들도 이런 그룹부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남성분들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은근히 많더라고요. 우리 오빠도 머리 되게 그래. 심했어. 필요해. 그리고 그래서 배터리성 애자예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아이폰 쓴 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급속 충전기 하나 이건 무선으로 된 거. 그래 이렇게 생긴 거 좋아. 나도 이렇게 생긴 거 써. 이거 근데 되게, 되게 신기하다. 그 위에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 변환도 되는 거야? 그럼 무늬? 오 이거 뭐야 이거 또 충전되고 아이폰도 되고 삼성 것도 되고 이거 와, 되게 너무 좋은데? 좋아요. 이거 어디서 샀어?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우와 왜 이렇게 다 선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괜찮죠? 좋다. 지갑 생로라? 네. 저 이거 옛날에 옛날에 제가 원래 입생로랑 잠깐 다녔잖아. 예, 다녔었을 때 그때 막 입생로랑 카산도라 로그에 미쳐가지고. 그게 뭐야? 그 카산도라? YSL 로그 이름을 그거라고 해. 벨트도 지갑도 장지갑도 거의 가방도. 모제로 활동했네 그때. 네. 당시에 근데 이게 지금 다 벗겨져가지고 이게 지금 벗겨졌대? 아니 한 9년 썼나보다. 어머 오래 썼지. 어머 혹시 몰라서 현금도 갖고 댕겨요. 혹시 몰라서라기에는 붕어빵 붕어빵 사먹을 돈인데요? 3,000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네 파우치. 이제 파우치가 좀 보일게요 여러분. 그쵸.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빠가 되게 잘 꾸미는 맞아요. 정말 그룹이고 티안나게 티안나게 메이크업하는 맞아,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티 좀 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얘네 너네들 만나면 좀 걷어내고 맞아 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오빠 제발 덜 발라 늘 만날 때마다 덜어내 이래서 이제 맞아. 오빠가 완전 많이 달라졌죠. 일단 쿠션. 어? 근데 오빠 왜 그거 없어? 오빠 헤라코 그거 엄청 좋아하잖아. 아 할라피뇨? 그 스파이시 할라피뇨? 어. 이제 안 써? 다 썼어. 아 그거 다 완성됐어? 아니 아. 나오지. 헤라 스파이시 원래 오빠 진짜 좋아하는데 10분 넘게 썼어. 맞아 아니 그게 당연히 나올 줄 알았나 보네. 전 그래도 아모레 퍼스펙트 배신하진 않습니다. 네 진짜. 아니 근데 아모레가 진짜 제품을 잘 만들고 너무 좋으니까 대기업이고. 근데 비레디 워낙 남자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비레디 쿠션 좋아. 그리고 너도 예전에 옛날에 광고했었어. 너무 얇게 발리고 되게 좋아가지고. 혹시 이거 써봤어? 기존 업데이트 된 거를? 업그레이드 된 건 안 써봤어. 예전 거보다 좋은 게 커버력이 엄청 더 좋아지고. 근데 저는 좀 어두운 색깔이라서. 몇 호 써 오빠? 3호 제프리. 근데 진짜 자연스럽다. 이거 여자들은 거의 쉐딩으로 써야 되겠다. 어 맞아.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비레디가 조금 빨리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남자 화장품 시장 워낙 작고 잘 안 되잖아. 맞아. 근데 진짜 오랫동안 잘 되는 것 같아. 축하드려요 비레디. 네. 저도 비레디 좀 협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돈내산. 내돈내산이에요. 비레디 보고 계시다면은 네.
그 팔로워 2.8만이시니까 한번 네. 단순 선물이라도 네 단순 선물이라도 좀 그리고 어 이거 너무 좋지 이것도 옛날에 재경 영상 보면서 했는데 근데 저도 약간 중안부가 좀 긴 스타일이라서 애교살이 중요한지 몰랐었거든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도 애교살 진짜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정말 티도 안 나 진짜 약간 틴트라고 해야 될까? 브로우 틴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여러분 티도 안 나가지고 애교살 만들 때 이걸로 그림자 효과로 했을 때 굉장히 좋고 이거 하고 이제 노베브 바르면 끝장나지 노베브 어디 갔어? 노베브 안 아까 내 거 코랄 스칼렛 발랐어 왜냐면 아, 저는 살몬 그거 좋아하고 근데 너무 또 노베브를 집에서만 하고 갖고 오진 않거든요 네네네 네. 더 좋아요 사실적으로 네. 해주시는 네. 게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어 귀여워 귀엽죠 차차 남자들이 쓰기 좋구나 이거 괜찮아 진짜 네. 근데 이게 주황색인데 내 입술에 바르면 주황색이 아니다 맞아 바르면 약간 살짝 우와. 빨개지잖아 입술 오 신기하다 그치 입술 살짝 찔게요 근데 약간 이게 또 남자들은 너무 이렇게 큰 제품 갖고 다니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주머니에 넣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여시방탱이처럼 가서 바르고 오는 거야? 그럼 여시야 여시 야 그럴도 얼마 많은데 이런 건 거기서도 팔아 시코르나 뭐 아 맞아 조그만한 거, 거. 나도 미니 사이즈 좀 좋아해 제품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네이밍 근데 이것도 은지가 은지도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완전 은지 좋아할 스타일인데? 오 완전 오 글로우네 이것도 입술에 발랐을 때 되게 과하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 네이밍 틴트 좋더라 오 자연스럽네 근데 오빠 차차 발랐을 때보다 이거 발랐을 때 더 예뻐 이게 더 예뻐 이거는 사실 요즘엔 잘 안 바르고 이거를 거의 메인으로 쓰는데 근데 이제 커서 여지방탱처럼 이거 몰래 숨겨가지고 맞아. 화장실에서 바르려고 그런 정도 그리고 제가 이거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안약인데 뭔데? 안약? 이게 이제 뭐 재유씨도 알겠지만 방송이나 이제 이런 거 촬영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충혈됐을 때 여배우들 안약으로 유명하거든요 어머 어머 뭐야 여배우 안약? 네. 방송하시는 분들 막 눈이 갑자기 충혈되고 막 밤새고 왔을 때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눈이 빨개 이거 넣으면 정말로 10초 안에 눈이 확 하얘져요 근데 안 좋은 그런 거는 아니지? 그치만 이게 약국에서 파는데 렌즈 끼신 분들한테는 빼고 넣으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계속 넣긴 했었거든 근데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빼고 넣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진짜로 정말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추천템이에요 나조린 아니야? 네. 네네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걸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여배우 아니야? 나 처음 봐 완전 그래서 안약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빠 안약 좋아하네 진짜 이건, 우와 이것도 신기해 이거는 예쁘다. 일본에서 이제 선물 받은 건데 CL 졸라 뜨끔 혹시 이렇게 아니야 너한테 시원한 거 좋아하니? 나 시원한 거 좋아해 나 그냥 조토 좋아해 조토인가 로토인가 이게 아 조토 아니야 이거는 근데 렌즈 끼고도 넣어도 되는 안약이라서 일본에서 유명한 거 어 저 지금 할래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지? 어 시원하다 눈에 가글 한 거 같아 약간 이물질도 싹 다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저 쪽집게충 쪽집게를 왜 들고 다녀? 이게 내가 제모를 하고 하거든 얼굴이나 이제 수염이나 제모하는데 한두 개씩 날 때나 거슬리는 거 이제 모조리 먹어버린 근데 깨끗하죠. 모든 쪽집게를 다 써봤는데 이게 진짜로 좋은 거 같아 근데 정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천 원짜리랑 달라요 비싼 게 좋은 거 같아 그치 트위저 조금 가격 주는 게 좋은 거 같아 나도 이거 2-3만 원대거든요 오, 근데 떨어뜨리지 비싸. 않는 이상은 정말로 계속 오래 쓸 수 있고 떨어뜨리면은 안 돼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 하면 끝인가? 머지? 머지 근데 제가 사실 머지가 뭐지? 눈썹이 너무 진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이제 뭐 재경이나 은지가 눈썹 탈색도 눈썹 탈색도 해주고 하는데 탈색을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로 진하긴 해요 맞아 그래서 약간 이런 색 컬러로 보이나? 어 잘 보여 어 색깔 예쁘다 약간 밀크브라운 같은 맞아요. 색깔이네 내 손이 얇아서 좋다 떡칠 위험이 없어 떡칠 전혀 떡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 브로카라 완전 좋아하는데 브로카라. 너 지금 했니? 아 오늘 했어 오늘 했어. 나 맨날 쓰는 거 바닐라 너 안 했지 은진이 요즘 눈썹 좀 진하게 하더라 너 마스크걸 스타일이야? 아까부터 마스크걸이네 나 마스크걸 나나 스타일로 눈썹 하고 싶을 때? 이거는 루이비통 향수인데 이제 신발 살 때 몇 개 챙겨줘가지고
1.5mm는 가지고 다니면 쓰기 괜찮잖아요. 그래서 집히는 거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딱히 좋아하는 향은 아닌데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향은 칵투스 가든이에요. 뭐? 뭔 가든? 칵투스 가든. 칵투스? 네.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초록색. 맞아. 루이비통 향수 중에 그게 제일 칵투스 좋아? 칵투스 가든. 오빠가 좋아하는 거래. 내가 좋아하는 거. 좋더라. 근데 너도 좋아할걸? 그거 딱 맡으면 남편도 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일 거야. 네, 요거는 루이비통 향수고요. 근데 지금 들고 온 것보다는 그 칵투스 가든이라는 네, 향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은지랑 효성 오빠랑 해가지고 이 마친 유업에 열심히 촬영해봤습니다. 우리 진짜 오래 찍었다, 그치? 우리 저희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가져가면서 진짜 열심히 중간에 소금빵 먹고요. 맞아. 네, 열심히 찍어봤고요. 네, 저희의 찐친 케미가 잘 보였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망간부! 망간부!